나는 400명 이상의 지원자 중 최종 12인에 합격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한 미션, 국민희망운동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3박 4일 동안 촬영하게 되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코로나 격상으로 인해서 3박 4일 동안 촬영에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래서 서바이벌 미션 대신 익스트림 레저 스포츠의 끝판왕이라고 불리우는 스카이 다이빙으로 대체 촬영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국내 유일무이 스카이 다이빙을 체험할 수 있는 충주에 도착했다. 스카이 다이빙 자세와 안전사항과 주의사항을 교육한 뒤 나는 비행장으로 갈수 있었다. 스카이다이빙 사무실 교육장에서 비행장까지는 걸어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다. 원래는 카트 같은 걸로 같이 타고 가는데 나는 후발대라 늦어서 걸어가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문제 없는 바람입니다. 오늘 기상 보면은 깜빡이 딱 좋은 날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하늘에서 표정 너무 웃으면서 여유 있게 잘하셨는데. 아 진짜! 네. 아, 박수 너무 잘 나가겠다. 지금 다이빙 하고 왔는데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얼었어, 얼었어. 언거 맞아요? 언거 네, 맞아요? 언거 맞아요? 맞아요? 아, 약간 떡진 것 같기도 한데. 12,000피트에서 얼었다가 났죠. 날씨가 추워서. 날씨가 추워서 머리 안 말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아, 그리고 일단 진짜 다 추천. 너무 추천. 우리의 캡틴 초이, 캡틴 영재님이 다음 촬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뷰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수료증을 우리의 캡틴 영재 교관님께 받고 단체 사진을 찍은 뒤 다음 만남을 위해 아쉬운 헤어짐을 하게 되었다. 정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멋지고 대단하신 분들이랑 같이 촬영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다. 기도했어요. 제발 착지 순간까지 낙하산과 교관님과 나의 커넥트 된게 끊어지지 말라. 제발 좀. 나 진짜 살고 싶다. 나 간절함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성악전공 황채림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공연계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타격받고 가장 늦게 이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지냈어요. 아, 갑자기 심장이 또... 제가 진짜 겁없는 사람이거든요. 공포증이라는 걸 단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올라갈 때도 멀쩡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뭐냐 비행기 문을 열고 딱 앞에 있을 때 다리가 그냥 힘이 풀리는 거예요. 진짜 그 인간이 보통 그러잖아요. 찰나의 순간에 오만 가지 감정을 다 느낀다. 제가 그 오만 가지 감정을 다 느꼈고 정말 설렘과 진짜 죽겠다는 그런 어우 진짜 긴장과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 엄청나게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 저를 이렇게 막 휘어감더라고요. 네. 기분이 막 짜릿하고 즐거운 이런 것보다 그 살고 싶은 욕망, 집념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내가 왜 사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정말 살고 싶더라고요. 그냥 은연중에 그냥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땅에 그 다리만 닿을 수만 있다면 정말 열심히 살게요. 이런 건 진짜 네. 말할 수가 없어요. 형언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네, 너무 잊지 못해요. 진짜 다 추천해주고 싶어요.